메이크업 없이 염색으로 붉은기를 잡을 수 있을까? 쪄버려. 어, 두피 따가워. 긁었더니 아우 또 괜히 깜빡해. 붉은기로 확 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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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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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니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옹앵앵 진옹앵 아입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오래전부터 봐주셨던 분들은 아실만한 공간이에요. 굉장히 나무나무한 벽 앞에 이렇게 오랜만에 진옹앵 앉아서 여러분들 카메라 켰습니다. 8월에 미장신 쿨 애쉬컬러로 염색을 했었는데 지금 어느덧 두 달이 지났어요. 그 영상이 그냥 염색하는 거 찍었는데 조회수가 거의 많이 다 됐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쿨 애쉬컬러를 했을 때 탈색 없이 애쉬 브라운이 너무 잘 나왔어요. 지금 두 달 정도가 지나고 뿌리가 조금 올라오고 전체적으로 머리가 어딘가 모르게 붉은 기운이 너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뿌리도 자란 겸 머리 붉은기도 잡을 겸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때 영상은 탈색 없이 애쉬 컬러 가능할까였다면 오늘 영상은 탈색 없이 염색으로 붉은기를 잡을 수 있을까? 그때랑 똑같이 짜잔! 똑같이 미장신이래 미장신 염색약을 들고 왔어요. 요거는 뮤트 브라운이라는 컬러고요. 부드러운 카키빛 매트 브라운이래요. 우리 고색 아시죠 여러분들? 붉은기를 잡으려면 카키빛 초록빛으로 덮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올리브영에서 지금 반값 세일 중이라서 7,500원에 미장샘 뮤트 브라운 요걸로 붉은기를 잡을 수 있을지 전 잡았으면 좋겠어요. 잡아버려 그냥. 이렇게 붉은기로 확 잡았으면 너무 좋겠지만 이 미장신 친구가 나에게 플러스를 줄지 마이너스를 줄지 여러분들이 궁금한 염색 바로 시작할게요. 이렇게 염색약을 만들어 왔고요. 똑같이 쉐이키 쉐이키 해줄게요. 너무 더워가지고 또 땀나면 머리에 두피에 열이 많으면 또 안 되잖아요. 핫한 남자여가지고 선풍기를 좀 켰어요. 10월에 선풍기가 웬 말이냐. 근데 저는 10월달까지 선풍기를 켜요. 부붐 쉐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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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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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니미 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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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버리면 늘어주세요. 쉐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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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는 타입이에요. 빗지 않고 그냥 짜서 발라줄게요. 머리 아래부터. 그때 제가 뿌리부터 발라놔가지고 머리가 뿌리부터 좀 밝더라고. 요즘 블랙핑크 노래에 빠졌어요. You are my lipstick girl. 이거에 빠져버렸어. 영원한 밤. 카메라에 튀기면 안 되니까 좀 천천히 할게요. Hi.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리. 그냥 무작정 바르자. 옛다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발라보자꾸나. 옛다 모르겠다가 아니라 에라 모르겠다구나. 뭐라는 거야. 요 염색약은 그나마 찌릿내는 안 나가지고 참으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뿌리부터 바르면 안 되거든요. 두피에 열이 많아가지고 열 때문에 뿌리가 밝은다고 하는데 이게 셀프 염색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미용실이 아니니까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우리는 실력자가 아니니까 실수를 하는 거고. 응? 우리가 완벽하게 했으면은 우리가 지금 미용실에서 손님들에게 염색을 해주지 않았을까. 응. 미용사분들은 항상 셀프 염색할 때 조심하세요 하지만 요게 또 셀프 염색의 묘미 아닐까. 그런 느낌으로다가 샥샥샥샥 그냥 돼야 지워 싹싹싹싹싹 흘렀어. 어떡해. 그냥 돼야 지워 싹싹싹싹싹 나 샤이카 샤야 원추 헤이데 우리는 크레이페 크레이페. 다행히 선풍기를 틀고 하니까 좀 열이 줄어들어서 더운 느낌은 없네. 쿨 애쉬를 했을 때 진짜 붉은기 하나 없이 너무 예쁜 브라운이 됐는데 되게 빠지는 게 붉은기가 돌았지? 그래도 두 달 동안 고마웠다 쿨 애쉬. 차라리 저는 붉은기보다는 카키빛이 나은 것 같아요. 염색약이 많아요.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염색약은 단발분들까지 우리 여성분들 단발분들까지는 한 통으로 끝낼 것 같고 단발을 넘어간다? 어깨를 넘는다 하시면 두 통 사야 될 것 같아요. 깨썩썩썩 발라주시고요. 쪄버려. 나와! 두피 따가워. 긁었더니 아우 또 괜히 괜히 또 까불어가지고 싹싹싹싹싹 갔다가 아우 그냥 돼 지워 싹싹싹싹싹. 잘 됐겠죠? 잘 됐을 거라 믿어 난. 자 그럼 이렇게 머리 염색약을 다 발라줬고요. 저는 30분 뒤에 나타나도록 할게요. 잘 되길 바라면서 기도하는 기도하겠습니다. 붉은기야 없어져라 없어져라 이야. 이렇게 물에 젖은 채로 나타났는데 카메라로는 안 보여가지고 요 컬러는 핸드폰으로 자세하게 컬러를 보여드릴 거예요. 요런 은은하게? 그래서 진짜 완전 딱 브라운 정석 느낌?
조금 더 어두워지고 되게 약간 초록초록한 카키 컬러 보이시죠? 이런 느낌으로 나왔어요. 너무 예뻐, 어떡해! 붉은기가 없는 건 보이시죠? 성공, 성공, 대성공! 제 카메라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붉은기가 거의 싹 빠졌죠? 뮤트브라운 대성공.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탈색 없이 염색만으로 붉은기 잡을 수 있을까 찍어봤는데요. 우리 제니님이 딱 여기 나와 있는 이 컬러로 똑같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제 헬로봄을 미장시에는 믿고 쓰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염색도 너무 마음에 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오늘 염색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